강조는 어떻게 하냐면 이디스 다음에 물론 과거도 여수겠죠. 이디스 대 사이에다가 뭐 해주면 돼? 강조 심화를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강조구문이야. 그러니까 it was it that it was that it was that it was that 사이에다 강조 심화를 집어넣는 거지. 처음에 매트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매트가 커피를 마셨다 카페에서 어제. 네, 커피를 마시면 강조하면 바로 커피를 매트가 마셨다 카페에서 어제. 카페를 강조하면 바로 카페에서 마셨다 매트가 커피를 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강조하면 바로 어제 마셨다 매트가 커피를 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강조 심말이 뭐 하는 거야? 그 안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물론 동사는 강조할 수 없어요. 아까 했지만 동사는 뭘로 강조해야 돼? 두나 더즈나 디드로 강조해야지 강조로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장을 읽을 때 그래서 이디스를 시작하면 뭐 생각해야 돼? 혹시 강조문 아닌가? 라고 생각해 줘야 돼. 듣게 할 때 마찬가지고. 이해 되지? 네. 되게 쉽죠? 이것도? 강조심을 집어넣게 하면 돼. 네. A번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떻게 해야 돼? 강조문 써보자. 그 다음에. 아니죠. 네, 과거니까. 네. was. 강조하고 싶은 말 she를 강조하래. she 그 다음에 that 물론 사람이라서 that 대신에 who를 써도 상관없어요. who met the purple actor at the airport 쓰면 돼요. 맞죠? 해석해볼까? 강조니까 강조답게 바로라는 말 쓰는데 바로 그녀가 만났었다 인기 있는 배우를 공항에서 맞지? 네, 뭘 강조해? 뭐를 강조하래? 뭐죠? It was the money that Noah returned last night. 선생님, 정의선은 she를 her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꿀 필요 없어. 그냥 단어 자체를 집어넣어야 돼요. 맞아, her인 줄 알아요. 그치?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 it was she하니까 어색하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바로 다름 아닌 돈을 노아가 돌려줬다 지난밤에 아세? Last week를 강조하래. 어떻게 해야 돼? It was last week that they started a dancing class. 이렇게 된 거죠. 바로 다름 아닌 지난주에 그들은 시작했다. 댄싱 수업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A true story 강조하래. 어떻게 해야 돼? It was 아니죠. It is죠. 현재니까 It is a true story that this movie is based on 이렇게 되겠죠. 해석하면 바로 다름 아닌 진짜 이야기에 이야기가가 이거는 주어가 아니니까 이야기에 이 영화가 기초한다 얘기죠. 실화에 기초한다는 얘기죠. 됐지?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의 스마트폰이었다. It was his 스마트폰 다음에 that. 됐지? 그가 빌었던 사람은 바로 마이크이다. It is Mike that. 그다음에 그녀가 그 상품을 광고한 것은 바로 어제였다. It was yesterday that. 이거 좀 어려운데. 봐봐. 잘 봐. 내가 글쥐를 처음 만난 곳은 바로 식당에서였다. It was. 나 일단 이게 되시겠지? 그치? 왜 써도 되죠? 왜 써도 되고 좀 더 다시 설명할 거고 레스토랑 식당 써야 더 레스토랑 써야 되겠지? 그치? 근데 한 줄이 더 있네 하나가 뭐가 써야 되죠? 식당이 아니라 식당에서잖아. 식당에서니까 뭐 붙어야 돼? at지 붙어야 돼. 그치? 이해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 아, 나 좀 이따 할게요. 네, 네. 길에서 반지를 주는 사람 바로 헬렌이었다. It was Helen. 그다음에 that 줍다 두 단어로 줍다 과거 줍다 두 단어 길 줍다 pick 그렇죠 과거니까 picked up 이제 잘할 수 있어 집중하면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알지? 네. 그것 때문에 성대 결절 오게 생겼잖아, 지금. 언니는 고막 결절. 고막 결절? 네. 때릴 수 없으니까 솔려줄러야지. 아. 고막이 이미 상했어. 상했어? 그녀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핀이다. is pin. 핀을 강조하는 거죠? 네. that 그녀를 잘 아는, 알다가 나와야 될 거냐? that, 이게 유의 되게 중요한데. 알다. 원래 문제가 생각해봐. 원래 문제가 뭐였어? 핀은? 피는 잘 안다. 그녀를 잘, 이거였잖아, 이런 문장. 그지? 이거 피만 갖다 놓은 거잖아. 여기 뭐부터 해야 돼? 뭐, 쓸까지부터 해야 되죠. 주어자니까. 그 다음에 her, 네. where. 원래 문장 생각해도 바꿔줘야 돼요. 네. 그녀가 어디 산 것은 바로 그 재킷이었다. It was a this jacket that she had. 너무 어렵게 나왔어. 그냥 과거로. She bought yesterday. 어, 그렇죠. 근데 네. 이거 it 대탈 때는 네. 부정 안 돼요? 부정 돼. 이것은. 어, not만 붙이면 돼. 근데 왜 안 나오나? 어, 예문이 없었던 거지. 이제 강의 강조할 때는 굳이 강조하면서 거의 not을 붙이진 않거든, 잘. 그 아까 애드를 쓰거나 이렇게 하지. 어. 그래서 내가 다시 보겠습니다. 정리해 주겠습니다. 원래 나를 이 강조할 때는 나의 외모를 통해서 강조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안 해서 안 했는데 원래 해야 되지. 아니요. 네. 아니요. 그래서 좀 이따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그래서 it is나 was 다음에 대 강조 구문을 써서 위에다 강조한다. 근데 만약 강조하는 게 사람이면은 who를 쓰기도 하고 whom을 쓰기도 하고 사물일 때 위치를 쓰기도 하고 장소를 where를 쓰기도 하고 시할 때는 네. when을 쓰기도 한다. 이게 다. 알지? 대문 안 돼요. 응? 댐 하면 월 댐? 댐이 나왔지. 댐은 안 돼요. 댐? 아니 어느 거? 여기 가운데 자리에 이 자리에? 마이크에 도스 하면 안 돼요? 여기? 네. 당연히 돼. 근데 왜 is, was만 돼요? 이거는 얘는 얘가 주어니까 is 주어잖아. is 주어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문 하나 마지막으로 화려한 예문 하라고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잘생겼다는 아 바로 잘생긴 건 그다라고 할 때 he is He죠. He이 아니라, 그지? He. 네. Who 써도 되고요. That 써도 되죠. Is handsome이죠. 그죠? 네, 다음에. 그는 정말 잘생겼다라고 해요. 동사 강조하고 싶어. He. He. Does. 말 거의 안 쓰지만, Does be handsome. 이렇게 안 써. 근데 이게 억지로 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He is the very handsome handsome man 뭐 이렇게 하자. 아, 저 바로 그 잘생긴 사람인 거죠. 이 다 힘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태준. 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거짓말 좀 해. 잘생긴 태준이야 아빠. 그렇죠. 엄마가 듣니 혹시? 아니 이런 식으로 돼. 엄마가 듣지 않지? 잘생긴 송민이의 친구야. 아빠. 엄마 들어요. 엄마 들어? 네. 네 엄마 들어. 진짜? 네. 왜? 같이 들어요. 같이 들어? 내가 이런 거 다 들어? 네. 진짜? 진짜? 제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다 잘 되겠다는 거? 아 선생님 지금까지 강의할 때 그 잘생긴 게 잘하고 한 거 지금까지 20번 넘은 거예요. 20번 넘지. 더 된 걸 더 된 걸. 우리가 얼마나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의하시는 재미를 위한 건 아시겠지?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그래?